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리스 왕 김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차량 또 미쳤습니다. 스타일에다가 옵션까지 빵빵한데 심지어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까지 장착해서 정말 약점이 없는 포르쉐 세단의 끝, 바로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 차량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자, 제 채널 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차량 이미 한 달 전에 똑같은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 크레용의 레드 시트 똑같은 차량을 인사드렸습니다. 근데 왜 또 인사드리냐고, 혹시 그때 차량 또 갖다 쓰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 당연히 아니죠. 오늘 차량은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컨텐츠 준비했는데 문의받은 지 한 달 만에 진짜 이 초스피드 광속으로 출고해 드린 걸 좀 자랑 삼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컨텐츠 준비했습니다. 자, 오늘 이 차량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서는 이 대구에서 건실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1월 만에 카톡으로 딱 문의가 오셨어요. 처음에는 카이엔 쿠페랑 파나메라를 고민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이 파나메라로 딱 결정을 하시고서는 차를 섭외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과 한 2-3주 정도?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차 섭외하고 이렇게 출고까지 오늘 촬영일 현재 2월 말 진짜 한 달 만에 출고 제가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출고 리뷰니까 간단하게 차량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23년식 기준으로 차량 기본가가 1억 8천이 넘고요. 여기에 또 외장 색상, 시트 옵션, 그리고 조그맣게 추가되는 옵션들을 다 더한 이 차량의 가격은 약 2억 1천만 원에 육박합니다. 이 플래티넘 에디션이 옵션의 종합 선물 세트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게, 저는 일단 포르쉐는 이 방패마크 빼고도 이 피데리스 플러스라고요, 라이트 중에 제일 좋은 라이트가 이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뭐 반도체 부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플래티넘 에디션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포르쉐 특유의 이 개구리 같은 앞모습에다가 더불어서 페이스리프트 되어 이쪽 아래로 내려온 이 방향 지시등 부분, 그리고 동그랗게 달려있는 바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거를 증명하는 이 센서 라이다. 자,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 또한 크레용으로 다 일체화했고요. 여기 도어 몰딩들, 이 루프 몰딩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크레용과 이 블랙의 조합, 그리고 앞부터 뒤로 이어지는 스포츠백 세단의 파나메라 특유의 이 라인,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이 파나메라 특유의 멋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옆에는 이 하이브리드라는 바로 레터링 붙어 있고요. 또 앞 타이어를 보시면 바로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, 특히 하이브리드는 21인치 이 플래티넘 에디션 전용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색깔이 아니죠. 원래 뭐 싹힌 어쩌고저쩌고 그거 색인데 이 차량에는 80만원짜리 블랙 하이그로시 옵션이 추가되어가지고 휠 진짜 멋있어요. 뭔가 이 스파이더 휠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부분이 막 번쩍번쩍하고, 안쪽에 있는 형광색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시면 아,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맞구나 또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. 제가 포르쉐 차량을 출검상사 느끼는 건 앞에서는 뭔가 개구리 모양, 뒷모습은 마치 포르쉐의 상징인 이 911을 보는 듯한 그 일자형 테일램프의 포르쉐 레터링, 그리고 섹시한 이 뒤태, 이런 부분들이 정말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막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진짜 이래서 파나메라며 뭐 911이며 뭐 카인이며 뭔가 다 포르쉐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포르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포르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올리면요 스포츠백 스타일이 아주 일반 세단에 비해 엄청 높이 올라가죠. 그리고 깊이도 상당하고요, 넓이도 상당합니다. 뭐 부피가 위아래로 아주 큰 캐리어라든가 이런 게 세워서는 못 들어가고요. 골프백 같은 경우는 뭐 대각선으로 눕혀서 넣을 수 있고, 우산 그리고 각종 포르쉐 기념품들 또 제가 최대한 많이 챙기려고 했는데 이 포르쉐는 기념품을 아주 많이 주는 브랜드는 아닙니다. 뭐 요 정도면 많이 들어가네요.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
파나메라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, 느낌은 솔직히 카인이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. 다만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아, 이 차는 좀 세단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요. 야 진짜 이 시트에 미치지 않았습니까? 보르도 레드, 카이엔 출고할 때도 정말 많이 봤지만 파나메라에 들어가는 이 스포츠 시트는 카이엔과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뭔가 스포츠 이 카를 딱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. 그리고 카본으로 되어있진 않지만 이 GT 스티어링 휠 그리고 뒤에는 패들 시프트까지도 달려있고요. 포르쉐 특유의 5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계기판, 가운데는 아날로그고 이 안에 딱 지침이 또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. 가운데는 센터피셔 디스플레이, 뭔가 카본스러운 느낌의 이 대시보드, 그리고 하이그로시한 기어노브 주변의 또 장치들, 이런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야 역시 포르쉐는 조금 포르쉐다? 뭐 진짜 그냥 딱 포르쉐 그런 맛이 있어요. 그리고 옵션이 또 들어갔죠. 바로 이 천장에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한 루프라인이 쫙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옵션가가 추가되겠죠.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, 그리고 통풍 시트, 또 열선 핸들,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요. 플래티넘 에디션 경우에는 이 소프트 크루징 도어도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보스 오디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차량의 뒷좌석에 왔는데 일단 뒷좌석 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생각보다 레그룸이 넓은데? 이 부분이랑 생각보다 헤드룸도 낮지 않은데? 스포츠백인데? 높은데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뒤에가 좀 탄탄하긴 해요. 어떤 이 S클래스라든가 이런 가격 대비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고, 가운데 이 센터 터널에는 또 이런 공조장치, 또 화면들이 있어서 사람이 가운데 앉지는 못합니다. 자,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내리면 귀엽게 내려와요. 이렇게 귀엽게 내려와서 딱 팔을 거치할 수 있는 방식. 포조 에어컨,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또 개방감까지 느껴지고 있죠. 야,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차량의 외관이랑 내부를 살펴봤는데요. 야, 이게 한 2억 1천만 원이면 비빌 수 있는 게 S클래스의 S500 정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S500 같은 경우는 내가 S클래스 살 정도로 좀 나이가 많지 않은데, 그리고 좀 더 나는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가진 차를 타고 싶은데, 그런 분들이 오는 차량이 바로 파나메라죠.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하이브리드고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500보다는 좀 높죠. 뭐 대신에 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S클래스가 더 낮고요.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, 포르쉐를 찾는 분들은 어떤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보다 뭔가 방패마크, 나만의 스포티함 이런 부분들을 더 추구하시는 분이 충분히, 그런 분들의 제가 욕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요? 최대한 빠른 출고 빵빵한 서비스로 말이죠. 자, 이 차량에는 브이클 최고급 스턴팅, 그리고 유리막 코팅, 생활복 PPF, 아이다비 QX3 8000 등 제가 정말 푸짐한 서비스 다 듬뿍 챙겨드렸습니다. 한 달 만에 출고했다고 제가 계속 자랑드리고 있는데, 포르쉐 뭐 카인이든 뭐 파나메라든 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빵빵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요. 포르쉐 차량 원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 저 이송한테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을 포르쉐 오너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저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